이번 시간에는 안전조치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차체 용접 접합의 56페이지부터 69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하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자동차 차체 정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태형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 학습하게 될까요? 오늘은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차체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안전에 대한 이야기죠. 네, 오늘도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학습에 앞서서 오늘 배우게 되는 학습 목표, 또 선수학습, 핵심 용어, 학습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화면 보시죠. 이번 시간에 학습할 NCS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 모듈, 차체 용접 접합에서 능력 단위 요소, 작업 방법 결정하기를 학습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목표, 학습 내용, 선수 학습, 핵심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 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안전 장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용접 장비 사용 시 고전압 취급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스 안전 및 안전보호구 활용 방법입니다. 선수학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차량 파손 분석, 차체 변형 개척 작업, 차체 수정, 차체 용접 접합, 차체 패널 수정 교환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본 학습의 핵심 용어는 용접 접합, 안전입니다. 네, 화면 잘 봤습니다. 선생님, 오늘의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좀 가르쳐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감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용접이라는 게 아무래도 고전압을 사용하는 거니까 감전사고에 주의해야겠어요. 혹시라도 감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작업 중에 감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즉시 큰 소리로 다른 작업자에게 알리고 피해자를 사고 지역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시켜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응급처치를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작업자에게 의식이 있는지, 호흡 상태는 어떤지, 또 맥박은 어떠한지, 출혈은 없는지, 골절된 곳은 없는지 등등을 면밀히 살펴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용접 작업 시 필요한 안전 장구입니다. 용접 휴음, 유해 가스, 유해 강선, 소음, 고열에 의한 건강 장애입니다. 휴음, 유해 가스의 발생량은 용접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용접 조건에 따라서 그 양과 성분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환기 설비를 설치해 용접 휴음이나 유해 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열 불태에 의한 화재, 폭발 안전사고 예방 주의입니다. 용접 용단 시 발생하는 수천 도시의 고온과 불티는 인접한 위험 물질에 대해 직접적인 점화원이 될 수 있으며 화재 및 폭발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작업 시 반드시 안전에 유념해야 합니다. 용접 작업 시 화재, 폭발 예방 대책입니다. 용접 작업 시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조치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전 조치 사항으로는 화기 작업 허가서 작성, 작업 장소의 해당 부수장 승인, 안전관리부의 승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기 감시자를 배치하는 것도 예방 대책 중 하나입니다. 용접 장소에 비치할 소화용 준비물도 준비해야 하는데 준비물로는 바닥에 깔아둘 불티 바지포, 소화기, 물통, 건조사 등이 있습니다. 용접 작업 시 유의 사항입니다. 용접 작업 시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 작업 장소로부터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을 격리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위험이 있는 용기 내부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가스 농도를 측정한 후 폭발 하한계 4분의 1 이하일 때만 작업하도록 합니다. 도장 작업은 절대 한 장소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도장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유기용지여야 폭발 위험이 없도록 충분히 건조시킨 후 가스 농도가 폭발 하한계의 4분의 1 이하일 때 작업하도록 합니다. 용접 시 고전압 취급에 관한 유의사항입니다. 아크 용접 작업 중 감전재해 위험 감점검입니다. 아크 용접 작업 중에는 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용접봉 끝부분, 피복 아크 용접봉의 경우 피복 손상부, 용접 폴드에 파손된 부분, 용접 폴드 선에 피복 손상으로 노출된 충전부 및 본체와의 연결부, 기타 전원공급장치 충전부 등에서는 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전기감전 예방입니다. 전기감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절연용 홀더 안전보호구를 항시 사용하고 무부하 전압이 필요 이상으로 높은 용접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접지선의 연결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 종료 또는 장시간 중지 시에는 반드시 용접 전원을 차단하고 기계나 과실 외에 케이블이 표면이 손상되었다면 이를 신품으로 교체하거나 완전히 절연 보수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좁은 작업 장소에서는 용접사의 몸이 아크열로 인해 땀에 젖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가죽 장갑에 실리콘 수지로 처리한 절연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고 규정대로 전원 공급 장치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용접 접합 작업 시 필요한 안전조치 확인 및 개인 보호 장구의 선택입니다. 환기 점검입니다. 용접 접합 작업은 특성상 환기에 대해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사항들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장 환기 횟수는 시간당 15에서 20회로 필요 환기량을 충족해야 합니다. 후드는 최대한 오염원에 근접하도록 설치하고 유입공기가 오염 장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위치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청정공기를 공급하고 기류가 편심하지 않도록 합니다. 오염원 주위에 있는 다른 공정이 있으면 공기 배출량을 공급량보다 크게 하고 주위 공정이 없을 때는 급기량을 배출량보다 크게 합니다. 또한 배출된 공기가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배출구 위치를 선정하고 냉난방, 창문 등의 역량을 충분히 고려해 설치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휴면 방지 마스크와 손기 마스크를 사용해 자신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 보호구 장비입니다. 소음이라든지 고열 등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 보호구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음 대책입니다. 소음이 85dB 이상일 경우 기마개 등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고열 대책입니다. 탱크 제작 등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신선한 공기를 풀어넣어 열성 발진, 열 경련 등을 예방하고 강판 위에서 강렬한 적외선을 받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수시로 휴식을 취하고 냉수를 마시도록 합니다. 화상 대책입니다. 아크 용접 중 스페트가 튀어 피부에 닿거나 의복 등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용접 후 슬래그 햄으로 슬래그를 떼어내는 작업을 하는 와중에 뜨거운 슬래그 파편이 날아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접부와 그 부근의 모재에 신체가 직접 닿아 화상을 입기도 하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 절단입니다. 용접 작업 중 화구에 불을 붙이는 순간 화염이 뻗치면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착화 치관을 잘못 조정해 손이 흔들리거나 치관으로부터 새어나온 아세틸론으로 인해 화상을 입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해강선이 피부에 조사되면 그 강한 에너지로 인해 피부가 상해를 입게 됩니다. 조사 에너지의 밀도에 따라 경미한 화상에서 탄화에 도달할 정도의 심한 화상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유해강선에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용접 작업으로 인한 화상을 방지하려면 작업자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작업자도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항상 작업 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용접용 헬멧, 핸드실드는 착용도가 적당한 보호 안경을 착용하며
스페트와 슬래그가 눈으로 튀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용접 가죽 장갑을 착용하면 손부의 화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용접용 앞치마를 착용하면 작업자의 가슴부터 무릎까지를 보호할 수 있으며 앞치마의 소재는 가죽이 바람직합니다. 안전화 상부에는 뜨거운 스페트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발들깨를 하는 것이 좋으며 소재는 가죽이 바람직합니다. 그 외에 목 주위를 수건으로부터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스페트나 슬래그 등으로부터 화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여러분, 코너 속의 코너! 생생 토크 시간입니다. 실무자와 관련된 자동차 내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실무자 나와주세요! 자동차의 프레임이나 패널의 접합 방법으로 최근에는 구조용 접착제와 리베팅이 도입되고 있으나 아직 대부분의 정비센터에서는 주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죠. 용접 작업이란 두 개 이상의 고체 금속을 접합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미그 또는 매그 용접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필연적으로 슘과 유해가스 그리고 유해광선이 발생합니다. 이 중에서 유해광선은 눈에 전광성 안염을 유발시키는데 노출되고 나서 몇 시간 지나면 나타나죠. 자외선 및 적외선 차단 속도가 빠른 용접 보안면의 선택이 필요하죠. 유해광선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용접 흉과 유해가스입니다. 대부분의 작업자들이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용접 흉과 유해가스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용접 흉에는 산화철 폐증을 유발시키는 산화철과 비중격 천공을 일으키는 크롬, 폐기종과 신장장애를 일으키는 카드륨을 비롯한 수많은 중금속들이 매우 작은 입자로 함유되어 있어서 폐까지 쉽게 들어옵니다. 특히 자동차처럼 도금이나 도장되어 있는 금속을 용접할 경우에는 더 많은 유해인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질소산화물이나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가스도 무시할 수 없는 양이 발생됩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이러한 유해 흉과 유해 가스로부터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흉 집진기를 지원하고 있으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작업장 한쪽 구석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용접기 상단에 설치하고 토치해서 직접 흉을 집진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흉과 유해 가스에 대한 대책을 꼭 세우십시오. 안전보호구 착용입니다. 모든 용접작업자는 상의는 긴팔 상의, 하의는 긴 바지를 착용해야 하며 개인보호 착용 방법을 숙지한 후 착용하도록 합니다.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입니다. 용접 시 발생되는 유해광선 및 스펙트로부터 상체를 보호하기 위해 용접 재킷을, 몸을 보호하기 위해 용접 앞치마를, 손과 손목을 보호하기 위해 용접 장갑을, 발과 발목을 보호하기 위해 발들깨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장의 과도한 소음으로부터 청각을 보호하기 위해 귀마개나 이어머프를 착용하며 용접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독면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용접 작업 중 발에 긁힘이나 낙하물 등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화를 착용해야 하며 용접 작업 시 아크에서 나오는 유해광선 및 스페트로부터 작업자의 눈과 얼굴, 머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면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폼타입 귀마개 착용입니다. 폼타입 귀마개를 착용할 때는 먼저 귀마개를 돌려가면서 눌러 크기를 압축한 후 귀를 잡고 당긴 상태에서 귀마개를 완전히 밀어 넣습니다. 그런 다음 약 15초 정도 눌러 튀어나오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방독면 착용입니다. 방독면을 착용할 때는 우선 마스크를 얼굴 위에 대고 머리끈을 머리 위로 넘긴 뒤 목 뒤에서 목끈을 고리에 끼웁니다. 목끈을 당겨서 얼굴에 밀착되도록 조절합니다. 손바닥으로 정화통을 막은 후 숨을 들이쉬며 면체와 얼굴 사이로 공기가 새는 것이 느껴지지 않도록 음압 밀착 검사를 실시합니다. 손바닥으로 배기 밸브를 막은 후 부드럽게 숨을 내쉰 후 면체가 부풀어 오르고 얼굴과 면체 사이로 공기가 새는 것이 느껴지지 않도록
양압 밀착 검사를 실시합니다. 용접 사용 시 고전압 취급 요령입니다. 감전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입니다. 만약 작업 중에 감전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전원을 차단한 후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큰 소리로 다른 작업자에게 알리고 제의자를 사고 지역에서 신속히 대피시키며 의식 및 호흡 상태, 맥박 및 출혈과 골절 유무 등을 관찰하고 응급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에 긴급 전화를 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전원 장치 및 부속 장치 점검입니다. 배전방과 용접기 전원 스위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용접기 설치 시 필요하면 배전반 스위치를 차단하도록 합니다. 용접 토치, 1차 입력 케이블 및 2차 입력 케이블, 전기 접지선, 압력 조정기와 유량계, CO2 가스 용기, 가스 호스, 와이어 등을 점검합니다. 용접기 설치 작업에 필요한 공구와 사용 설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용접 토치 절연부에 손상이 없는지 파악하고 1, 2차 측 배선과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잘 되었는지, 케이블 표복에는 손상이 없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용접 접합 작업 시 필요한 안전조치 확인, 개인 보호 장구 선택입니다. 안전수치 표시판 게시입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을 유지하기 위해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수치 표시판을 항상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합니다.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용접 작업 전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장에서는 작업복을 단정하게 착용해야 하며 공구는 항상 정리된 상태에서 깨끗하게 사용하고 용접 중 용접기의 진동이나 타는 냄새가 나는지 수시로 점검하며 작업하도록 합니다. 만약 감전을 발견했다면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조치를 취하고 2차 감전에 주의하도록 합니다. 규정된 번호의 차광 유리를 사용하고 용접판 모재를 잡을 때에는 용접용 집게를 이용해 잡고 모재를 가공할 때는 지그대 단단히 고정하도록 하며 가공 후 폐 모재는 별도의 모재통에 모아두도록 합니다. 무거운 물품을 운반할 때는 먼저 통로를 확인한 후 운반하며 평소 출입구와 통로에는 부품 등을 놓지 않도록 하고 작업장에는 항시 안전통로를 확보해 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환기장치를 작동하여 유해가스를 충분히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하며 눈이 충혈됐을 때는 찬 물수건으로 냉스포를 하고 안정을 취하도록 합니다. 아크광선에 의한 사고 대비입니다.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면 아크광선에 의한 사고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안전면에 차광유리 번호를 숙지한 후 전류에 따라 차광유리를 선택합니다. 용접 시 차광유리 보호를 위한 차단용 보호유리를 선정하여 용접면에 끼운 후 압착 유무를 확인하고 착용합니다. 작업장 주변에 아크광선으로 인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광막을 설치하며 다른 작업자에게 유해광선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절단 및 가공 안전수칙입니다. 절단 및 가공 안전수칙을 준수하면 작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안전수칙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가스 용기 고압 밸브를 열어 압력 조정기 설치부에 먼지를 풀어 제거하고 깨끗한 흥급으로 닦습니다. 호스 연결 시 산소 호스와 아스티린 호스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며 안전한 호스 연결 기구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토치는 사용 전에 안전 유무를 점검하고 팁을 깨끗이 청소해 둡니다. 용접 용단 시 주변 공간을 정리 정돈하고 가연성 물질은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밸브는 서서히 열어 갑자기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하고 충격에도 대비하여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장을 떠날 때는 가스 공급구에 밸브를 반드시 잠그도록 합니다. 절단 작업을 할 때는 불꽃 등의 비산에 의해 화상을 입지 않도록 방화복이나 용접 앞치마, 용접 장갑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며 시력 보호를 위해 보안경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이때 보안경은 착용도를 고려하여 선택합니다. 팁이 과열됐을 경우에는 산소를 약간 분출시키면서 냉각수에서 냉각시키도록 합니다. 절단 작업 중에는 얼굴을 용접부에 너무 가까이 가져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가스 가공 및 절단 시에는 모재를 단단히 고정하고 절단 및 가공된 모재는 반드시
전용 집게를 이용해 이동하도록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개그맨 현병수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선생님 김태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우리에게 네. 도움을 주는 자동차 네. 그중에서도 예. 차체 정비 관련해서 예. 어떤 것을 학습하게 되나요? 오늘은 가장 기초적이지만 네.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네. 안전 조치에 대해서 아, 예상했습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거. 그렇죠, 그렇죠. 안전. 예. 예, 우리가 목숨, 이 생명. 예,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다치면 안 되거든요. 안전 잘 숙지해야 됩니다. 차체 정비를 하기 전에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에 관련된 내용.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예. 네. 자, 그러면 안전 조치 학습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우리가 차체 정비에서 네. 자, 용접이 거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안전 장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이게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안면 보호구. 안면 보호구보다 조금 다른. 용접할 때요 불꽃 탁탁탁 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눈 상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거. 이게 바로 용접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용접면. 면이요? 용접면. 용접. 페이스, 예, 용접 페이스라고 용접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면 안면 예. 할 때 면 자르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용접면. 예. 예. 용접할 때 사용하는 예. 용접면인데 혹시 뒤에 보시면 이게 좀 뭔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뒤에 이거. 예, 뒤에 이제 머리 조여지는 예, 이거 그렇죠. 말고. 머리. 혹시 안쪽에 보여요? 안쪽에 뭐. 야 여기 뭐 빠름, 느림, 둔함, 민감, 어두움, 밝음 이런 거 써 있네요. 이게 바로 차광유리입니다. 어, 예. 네, 아크가 발생되기 때문에 예. 용접할 때는. 예. 그 아크에 맞는 예. 차광을 이렇게 막아줘야 되잖아요. 예, 예.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 고는 유리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살면서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그죠? 한번 예. 써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어우, 예, 이렇게. 아 보이시나요? 저 잘 보이시나요? 예. 아. 선생님 얼굴 노래요. 아 그래요? 예, 황달기가 약간 있으신 느낌처럼 그래서, 예. 노랗게 보이네요. 그리고 약간의 어떤 빛을 차광되는 그런 어떤 형태의 빛으로 보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요 용접 장갑이 되겠습니다. 장갑. 예, 용접할 때는 반드시 용접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현장에서는 목장갑을 끼고서 지금 네.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럼 목장갑을 사용했을 때랑 용접용 장갑을 사용했을 때 예. 목장갑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목장갑 같은 경우에는 겨울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약간 공간이 많기 때문에 네. 용접 불꽃이 많이 튀어요. 예. 그래서 손을 이렇게 많이 상하게 하게 되죠. 아. 근데 이제 용접 장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불꽃이 튀어도 여기서 전부 다 이렇게 방어를 하기 때문에 네. 손을 이렇게 보호를 그럼 가죽 장갑 끼면 되잖아요. 가죽 장갑은 탈 수가 있죠. 예, 불꽃에 이제 타버리면 예, 예. 녹아버리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사용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제, 용접에 예. 필요한 용접 장갑을 끼고서 이제 네. 해야 되겠습니다. 생김새도 거의 스키 장갑이랑 비슷합니다. 보드 탈 때, 스키 탈 때. 그렇죠. 눈이 들어가지 않게끔 예, 예. 막아주는데 예. 그런 것도 안 되겠죠. 그런 것도 안 되죠. 예, 꼭 예. 지정된 용접 장갑을 끼어야 된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작업에 필요한 네네. 특정한 장갑을 필요로 이렇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혹시 이게 보이시는데 혹시 식당 같은데 가 보시면 예. 보통 기름이나 뭐 이렇게 국물이 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앞치마네요. 앞치마, 예, 앞치마인데 예. 이거는 용접용 앞치마가 되겠습니다. 아, 용접용. 용접용 차 여기 앞치마 같은 경우에도 예.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접 불꽃에 의해서 신체, 네. 그다음에 의복 그걸 예. 방어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자탕집이나 이런 데 가면 앞치마 같은 거 주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를 하고 하면 안 되겠네요. 큰일 나죠. 큰일 납니까? 예. 왜 재질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재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재질인가요, 이거는? 예, 우리가 주로 이렇게 식당에서 사용하는 이렇게 앞치마 같은 경우에는 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옷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국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튀는 걸 방지하지만 이 이제 용접 앞치마 같은 경우 용접 불꽃이잖아요. 불꽃은 네. 열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구멍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신체 보호를 네. 해줍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가죽으로 되어 있는 예. 그런 용접 앞치마를 착용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게 용접하는 거 흉내낸다고 예. 예, 뭐 이렇게 그 오토바이 헬멧 쓰고 그렇죠, 그렇죠. 스키 장갑 끼고 예. 앞치마 감자탕 앞치마 딱 차면 예. 비슷하긴 하지만 그렇죠. 큰일 나겠네요. 큰일 나죠. 차원이 예. 너무나 다른 거니까.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있습니까? 예. 예. 반드시 안전화를 착용한 상태에서 오. 작업해야 됩니다. 신발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신발 속으로 이렇게 보통 용접 불꽃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안전화 위에다가 예, 예. 이게 똑같은 재질입니다. 똑같은 가죽 재질의 네네. 발 두께라고 있어요. 네. 예, 두께를 착용한 상태에서
용접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또 필요한 게 또 있을까요? 네, 또 한 가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용접할 때 우리가 빼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빼먹을 수 있는 거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반드시 용접을 할 때에는 용접 마스크를 착용을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나서 이 용접면을 또 착용을 한다고요? 그렇죠.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을 하게 되면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용접이라는 것은 어떤 열을 동반해서 녹이는 작업이잖아요. 네. 녹여서 이제 붙이는 작업인데 녹여서 붙일 때 가스가 발생이 돼요. 예. 이 가스가 휴음가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휴음가스는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폐에 들어가게 돼요. 네. 폐에 들어가게 되면 그 폐에서 누적이 돼요. 빠지지 않습니다. 네. 기름처럼 이렇게 빠지거나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예.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우리 몸에 이제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 폐 기능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죠? 흡연과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폐에다 손상을 오네요. 예, 더 훨씬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훨씬입니까? 예. 아, 이게 답답하더라도 그렇죠, 마스크 그렇죠. 끼고 이거 용접면 착용해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반드시 마스크를 네네네. 용접용 마스크입니다. 네네. 일반 마스크가 아닌 예. 용접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한 상태에서 네.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거기에 이렇게 차체 정비 보니까 예. 작업하시는 분들 보니까 저는 일단 시끄럽더라고요. 시끄러워서 예, 예. 귀마개도 좀 착용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모든 작업입니다. 차체 수리 작업 같은 경우에는 소음을 동반한 작업이기 때문에 네. 용접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접 작업을 할 때도 반드시 귀마개를 착용한 상태에서 네. 예,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점들이 사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거나 놓치기 쉬운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기본이 되지만 중요한 것. 그렇죠. 오늘 배운 안전. 예. 굉장히 또 우리 어떤 목숨과 연결돼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작업자들에게는 정말 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예. 여러분도 선생님 말씀 잘 들으셨죠? 예, 오늘 배운 내용들 모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예, 복습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든 용접 작업자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용접 시 발생되는 유해광선 및 스패터로부터 상체를 보호하기 위해 용접 재킷을, 몸을 보호하기 위해 용접 앞치마를, 손과 손목을 보호하기 위해 용접 장갑을, 발과 발목을 보호하기 위해 발 덮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마개나 이어머프, 안전화, 안전면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폼타입 귀마개를 착용할 때는 먼저 귀마개를 돌려가면서 눌러 크기를 압축한 후 귀를 잡고 당긴 상태에서 귀마개를 완전히 밀어넣습니다. 그런 다음 약 15초 정도 눌러 튀어나오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방독면을 착용할 때는 우선 마스크를 얼굴 위에 대고 머리끈을 머리 위로 넘긴 뒤 목 뒤에서 목끈을 고리에 끼우고 목끈을 당겨서 얼굴에 밀착되도록 조절합니다. 손바닥으로 정화통을 막은 후 숨을 들이쉬며 면체와 얼굴 사이로 공기가 새는 것이 느껴지지 않도록 음압 밀착 검사를 실시합니다. 손바닥으로 배기밸브를 막은 후 부드럽게 숨을 내쉰 후 면체가 부풀어 오르고 얼굴과 면체 사이로 공기가 새는 것이 느껴지지 않도록 양압 밀착 검사를 실시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자동차 차체 작업을 위한 전문가적 스킬도 중요하지만 역시나 안전이 최우선이네요. 그렇죠. 우리는 매일같이 크고 작은 사건 사고에 대한 뉴스를 접하는데요.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전 불감증이라는 거예요. 네, 자동차 차체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나 안전이겠죠? 당연합니다. 특히 자동차 차체 정비처럼 작업에 따라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안전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습관처럼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거든요.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NCS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차체 정비 학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들 잘 복습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